한번 해보고 약간 리페어할 점을 한번 있나 찾아볼게요. 뭐 진짜 비싸는 게 단 거 같긴 한데 한번만 봐볼게요. 자, 얘를 태우고 얘를 내리고 홍고추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거 막 눌러주고. 연타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지? 계속 눌러야 되나 그냥? 연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 막 속도도 차이가 나나요? 자, 그걸 모르겠네. 자, 탑탑 이렇게 자본주의. 아 근데 원래 자본주의에는 어디나 있어요. 민주주의에도 자본주의가 있고 어? 뭐 아무튼 돈이 짱이긴 해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짱이 아니란 건 아니고. 네, 그런 발언은 아니에요. 그런 식의 발언 아니에요. 자, 아무튼 가봅시다. 여기서 태우고, 자 버스 태워줄게. 여기 오케이. 그 다음에 홍고추 우리 고추 하고 여기서 막 달려.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내리고 오케이. 이러면 됐죠? 아 저거 하나 못 먹었어 기사 이거. 야 3알파벳 좋아. 3알파벳 좋아. 역시 역시 머리 회전에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. 알파벳 정도 봐줘야지. 연타하면 점수 들어온다고요? 연타 안하면 점수가 덜 들어오나요 그러면? 연타를 그럼 꼭 해야겠네 무조건 많이. 근데 아까랑 점수가 똑같다. 그쵸? 저기서 알파벳 차이로 한 200만 점이 낮아진 것 같아요. 그쵸? 이거를 어떻게 막 빌드를 못 짜나? 망고가 한번 변신할 때마다 점수가 좋은 것 같은데 몇 점이지 정확히? 얘가 몇 점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? 저 기사이검을 먹어야 돼? 뭘 먹어야 돼? 일반 연타로도 충분하죠? 저 일반 연타하고 있습니다. 아 그냥 그 멀티 말고 일단 톡 쏘고 홍고추 가고 그 다음에 얘 오케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. 이게 언제까지 연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. 잠깐만 여러분들 한번 각을 봅시다. 이게 콩은 좀 별로인가? 콩으로 얘가 한 번 더 막 변신하거나 그런 건 못하나? 콩으로 하면은 어차피 불파도 너무 쉽게 변신하거든요, 불파가? 일단 한번 봅시다. 이게 막변이잖아. 체력 좀 아쉽기도 하고. 일단은 얘를 내려주고, 그 다음에 얘를 내려주고. 오, 이번엔 좀 쉽게 나오네, 그쵸? 일시정지 할 필요가 없어. 자, 요렇게 하고. 바로 죽어. 그리고 대물약이 엄청 멀리 있잖아 이러면. 대물약이 엄청 멀리 있죠. 이거 엔진 스킬 끼면은 대물약 먹고 막 그래도 한 번 더 변신이 좀 힘들겠죠? 그냥 이게 빌드가 거의 답정론데. 그러니까 요즘 쿠키가 빌드가 만들기가 되게 쉬운 게 그 변신할 때 그 쿨타임이 길어요. 변신은 한 4번 다섯 선달로 달려도 4번 5번 정도 변신하면 죽어. 근데 너무 멀다 여기까지. 제가 빌드가 없네. 빌드에 여지가 없네. 빌드에 여지가 있다면은 아 저거 못 먹었다. 막 예티나 막 그런 걸 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. 그냥 거의 답정너 그거냐? 그건 좀 아쉽다. 뭔가 그냥 되게 쉬운 쿠키네. 변신 난이도가 어렵지 난이도는 되게 쉽네요. 그쵸? 아까 내가 이거 거대를 못 먹었지. 그냥 점수를 좀 많이 깎였는데 여기서 이제 바락 점프 해야겠죠? 바락? 네? 바락 점프 하지 마세요. 뭐지? 바락 점프 해야지 변신되는 자잖아. 이거 장파도 해주고 위에 이렇게 최대한 좀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해보자. 그다음에 아 근데 여기 바락 점프 안 해도 된다. 아니 바락 점프 하는 게 좋다. 왜냐? 바락 점프 하면은 저 배추 도둑을 바로 척살할 수 있어요. 자, 엔스 껴보라고. 엔스 껴도 근데 거리가 너무 먼데 저거는. 제가 이거 무지검절이를 깔끔하게 못 먹었는데 무지검절이를 깔끔하게 먹으면은 점수가 한 100만 점, 200만 점 더 추가될 거야 이번 판에. 야 근데 여기 뭐 바락 점프 안 해도 되는 건가?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 쉽게 변신하거든요. 여기 끝이야. 낙사할 곳도 없고 이게 막 뭐 빌드적인 여지가 없네요 아예. 그쵸? 빵이야. 그냥 뭐 빌드적인 여지가 없다. 여기서 알파벳 잘 먹었으면은 막 200만 점 추가에 막 무지검 젤리 막 하면은
3.9이 나오겠죠? 이건 뭐 없는데? 이거 못 옮기나? 3번을 4번을 못 옮기나? 막 그런 것 좀 해주지. 얘가 그냥 딱 여기 3등 조합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니까 지금 이제 1등 조합이 1번, 2등 조합이 2번, 3등 조합이 3번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달드 불이 더 나오겠지만, 예, 이어달리기 같은 거는 좀 뺄게요. 오케이? 그냥 별론데? 별론데 생각보다?